자, 문제 한번 몇 개만 풀어보자고요. 자, 174쪽 71번. 71번. 자, 71번. 다음 자료에 의한 과세 표준이 1천만 원인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이 크기네. 1천만 원이네요. 그럼 딱 뭐가 기억나? 1200만 원까지는 누진세율로 갈 때는 6에서 38%죠? 그럼 1200만 원까지는 뭐다? 6%란 뜻이에요, 문제가. 1200만 원까지는 6%니까 누진세율로 계산할 때. 자, 1번. 나 대지. 나 대지 토지죠? 1년 미만. 몇 프로? 50.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분양권. 1호 자산이죠? 분양권. 이거 1호 자산.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1년 미만 역시 몇 프로? 몇 프로? 50%. 자, 그 다음 디귿. 상가내 미등기. 이건 등기 대상이죠? 그러나 니은이 미등기라 그래도 50이에요. 만약에 니은이 미등기라 찍히더라도 50이라고요. 등기할 수 없으니까 취득권리는. 잔금이 안 끝났잖아요. 자, 그러나 디귿은 상가 등기할 수 있죠? 미등기니까 몇 프로? 70. 자, 그 다음 리을. 지상권. 지상권은 여기에 들어가잖아. 지상권.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죠? 1년 6개월. 그럼 1년 이상 2년 미만에 들어가잖아요. 몇 프로? 몇 프로? 40. 범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주택. 1년 6개월. 그럼 1년 이상이죠? 초과 누진세율. 그럼 1000만 원이니까 몇 프로가 된다? 6%. 그럼 제일 적은 게 뭐다? 미음. 기역과 니은은 똑같죠? 50, 50. 입 벌린 쪽이 큰 거예요. 입 벌린 쪽이 큰 거라고요. 답이 몇 번이에요, 이거? 3번 맞아요? 아, 이렇게 적어놓고 잘 찬찬히 잘 찾아요. 몇 번요? 자, 3번. 자, 72번. 상속받은 토지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일은 2년. 상속일은 6개월이죠? 항상 상속, 세율을 물어볼 때는 소급 적용하죠? 더 하잖아요. 그럼 6개월이 아니라 2년 6개월. 뭐 팔았나요? 토지. 그러니까 세율은 2년 이상이 들어가죠? 6에서 38. 6개월로 잡으면 토지니까 50이죠? 안 되잖아요. P. 그래서 72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자, 그 다음 73번. 자, 73번. 이거 별 3개 붙여요. 별 3개. 자, 1번. 2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부동산이네. 단 주택은 1년 이상. 1200만 원까지는 6% 맞죠? 아, 주택은 1년 이상이 초과 누진이잖아요. 자, 그 다음 2번 기타 자산은 언제나 뭘로 간다? 6에서 38. 맞죠? 그 다음 지정지역 2년 이상 비사업용 토지는 6에서 38. 맞는 거고. 자, 답은 4번만 알면 돼. 알아들었나요?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 일다. 절대 이건 작년 답이에요. 높은 세율. 지방세는 맞아. 취득세, 재산세를 물어보면 맞는 거예요. 양도세는 뭐다? 비교해서 뭐다? 큰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절대로 양도세는 이번 시험장에 가서 4번 높은 세율하면 틀려. 큰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알아들었나요? 자, 그 다음 5번. 5번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세율. 상속이네? 자, 세율은 원칙이 뭐다? 취득일에서 양도일 맞죠? 다만 상속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피. 피가 붙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73번의 4번 지문. 이번에 출제예요. 그러나 취득세를 물어보면 맞는 지문이에요. 양도세는 비교해서 큰 걸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요약집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요약집 120페이지. 120페이지. 자, 꼭대기.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항상 꼭대기 보유기간은 원칙이마다 취득일에서 양도일입니다. 그 다음 2번 상속받았죠? 세율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피. 피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 3번은 또 나왔네.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5년 이내. 무슨 과세? 2월 과세. 항상 2월 과세는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증여자가 절대로 수증자가 하면 안 된다고요. 자, 전체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계산 시 취득일이잖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칸은 상속. 장특공제를 물어볼 때는 뭐다? 상속개시일이야. 장특공제를 물어볼 때, 그러나 무슨 상속? 가업상속을 물어볼 때는 피가 들어가야 돼. 피가 들어가는 지문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전체로. 상속, 장특공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여부터 줘요. 가업상속은 피. 그 다음 오른쪽 세율을 물어볼 때는 뭐가 들어간다? 피. 피가 두 가지가 나온다고요. 가업상속, 장특공제 물어볼 때 보유기간을 늘려준다고요. 세율 물어볼 때도 피. 그 다음 마지막은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2월 과세. 2월 과세는 무조건 뭐다? 증여자.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여부를 따진다고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마지막 코스가 신고납부네. 신고납부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신고납부도 어떻게 합니까? 1호와 2호 예정신고할 때 1호 따로 2호 따로 한다고요. 예정신고납부 할 때. 자, 밑에 보자고요. 쭉 읽어보시고. 오른쪽 나왔잖아요. 예정신고. 자, 2로 나와 있죠? 항상 2개월 앞에는 뭐를 확인해? 말일. 그 다음 시험에 나오는 거는 토지거래 허가고요. 두 가지 지문이 나올 수 있죠? 허가받은 후 대금을 청산했다. 정상이죠? 그러니까 양도일로부터 따죠. 그 다음 세 번째 칸은 허가받기 전 대금은 청산은 무효지? 허가받기 전에 대금 청산은 무효잖아. 그래서 허가가 나야 거래가 됩니다. 허가일. 그리고 주식은 따로 계산하죠? 말일부터 뭐가 들어가야 돼? 아, 2개월 말일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 분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허가받은 후 잔금 받으면 뭐다? 대금 청산일, 양도일. 그러나 받기 전에 대금 청산일은 무효야. 그리고 허가일 이렇게 가고. 자, 그 다음 예정신고 산출사용. 뭐를 신고하는 거야? 1번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1번이잖아요. 자, 다 같이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법조문이에요. 우리가 여기 아까씩 적었잖아요. 양도가액에서 출발해서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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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을 지정된 날짜에 신고납부한다. 이거를 법조문으로 줄여놓은 거라고요. 자, 그 다음 2번은 필요 없고 3번. 자, 2번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폐지가 됐죠? 옛날에는 미리 신고하면 10% 빼줬다고요. 폐지. 국가에 돈이 없어. 안 하면 뭐가 붙어버려? 가산세. 이것도 개정이에요. 국세는. 절대로 국세는 뭐가 나오면 안 된다. 산출세액이 나오면 안 돼. 지방세는 그대로야. 국세는 법이 바뀌었어요. 무신고하죠. 신고벌 성실가산세 일반. 무신고하면 몇 프로? 20%. 과소신고하면 10. 부당차가 들어가면 무조건 몇 프로다? 40%. 납부는 하루하루 따지죠. 만분의 3. 근데 여기 봐요. 국세는 산출세액 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뭐를 빼? 감면받으면 감면받은 세액이죠. 납부할 세액에 20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 산출세액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100원이야. 20원 감면받으면 국세는 어떻게 한다? 80원에 20%를 붙인다고요. 아, 잠깐 산출세액이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산출세액이 없잖아. 무신고 납부세액에 20%. 과소납부 신고세액 산출세액 하면 틀린다고요. 이래야 납세자들이 유리하죠.
100원을 갖고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감면받으면 빼면은 납부할 세액의 20 또는 10, 40을 붙인다고요. 지방세는 그대로 산출 세액이에요. 지방세는 어렵기 때문에. 지방은 어려우니까 100원에 20%를 붙여. 국세는 그래도 지방보다 좀 여유가 있죠? 80원에 20을 붙여. 이제 10월 달에 이제 쪽집게 할 때 이 지문이 나와요. 알아들었나요? 자, 넘어가죠. 확정신고. 확정신고잖아요. 확정신고는 1년에 한 번 하죠. 똑같아요. 올해 팔았으면 언제 가는 거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 그 다음 두 번째는 허가받은 후. 정상이죠? 그럼 허가받더라도 뭐다? 다음 연도 5월이야. 허가받기 전 대금 청산은 무효죠? 그러니까 허가일에 다음 연도. 허가받은 후 대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연도 5월 1일. 그럼 허가받기 전 대금 청산은 무효지? 그냥 허가일에 다음 연도로 가는 거고. 자, 나머지는 이런 건 필요 없고. 자, 그 다음 제일 밑으로 내려와서 4번. 확정신고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4번을 봤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가산세는 이중부과가 되면 안 돼요. 예정에 붙으면 확정은 안 붙어요. 다시 부과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한 번만. 예정에 붙으면 확정에는 안 붙인다고요. 이중부과가 되니까. 자, 그 다음 3번. 양도소득세의 징수. 징수잖아. 그러면 1번은 뭐다? 여기 보세요. 1번은 신고는 했는데 돈이 없어서 뭐 한 거야? 납부를 못 한 거야. 절대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법조문이 뭐다? 국세 징수법에 따라 날짜가 다 달라.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국세 징수법 나와 있나요? 그러나 2번은 잘 봐요. 결정 또는 경정했다. 여기 보세요. 1번은 신고는 한 건데 납부만 못한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은 신고를 안 했어. 안 하면 가산세를 붙여서 정부가 결정하죠? 그럼 엉터리 신고한 거예요. 엉터리, 오류, 하자. 그럼 바르게 고치지? 바르게 고치는 거를 경정이라 그래. 그럼 이럴 때는 빨리 징수하죠? 우리에게 알린 날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며칠? 30일. 그러니까 1번, 2번 헷갈리지 말라고요. 1번은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법조문이. 다 날짜가 달라요. 사례에 따라. 그러나 2번은 무조건 며칠? 30일. 무신고했다는 거잖아. 간단하게. 그럼 결정해서 고지서 보내지? 그래서 우리들에게 알린 날로부터 30일. 자, 오른쪽 4번. 물납과 분납. 매년 출제되는 거잖아. 별 3개 이거. 자, 우리가 신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예정 또는 확정.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정이든 확정이든 요건이 얼마 넘어갈 때만 가능하다. 천초과. 절대 500초과는 없어요. 천초과만 가능하다고요. 자, 꼭대기 물납. 천초과.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나와? 물납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다. 땡. 둘 중에 하나 가능하다고요. 자, 뭐만 가능합니까? 법률에 의해서 밑줄 그어 수용됐을 때만. 천찰받으면 물납할 수 없어요. 수용됐을 때 뭘로만 받아준다? 채권. 절대 양도세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땡. 수용당해서 현찰받으면 현찰로 내야죠. 채권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박스. 신청은 언제까지 한다? 항상 납부기한 10일 전. 절대 이 지문도 잘 봐야 돼요. 납부기한이 끝난 날로부터 하면 안 돼요. 확정신고기한 10일 전. 확정신고기한 끝난 날로부터 하면 안 받아줘. 10일 전. 끝난 날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 2번. 허가 여부는 5일 하면 안 돼요. 까지 하면 안 돼. 통화조절상 전일까지 하게 돼 있어. 전, 전. 밑줄 긋고. 전일. 그 다음 3번은 물납 충당할 채권. 부동산 하면 안 돼. 채권을 평가하는 거야. 이거는 상속세 증여세법 규정에서
평가한 거를 양도세에서 준용한다. 준용하면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분할납부. 자, 분할납부도 요건이 얼마 넘어가? 천초가. 그리고 분할납부 기간은 몇 개월이다? 2개월. 그럼 1번, 2번.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분할납부 세액. 1번, 2번. 자, 여기 보세요. 항상 요건이 얼마야? 1000만 원 초과잖아. 이 요건을 알아야 돼, 기준. 여기 보라니까요. 요건이 천 초과지? 그럼 더블 얼마야? 배, 2000. 2000. 하나는 이하. 하나는 항상 배를 기억하는 거야. 이하일 때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게 그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초과는 무조건 뭐다? 50% 이하. 그럼 납부할 세액이 1300이다. 분할 납부 최대 가능액은 얼마다? 분할 납부 최대 가능액은 2000 이하에 들어가잖아. 300이지. 1000 초과니까 1000은 납긴 해야 내고. 자, 그 다음 납부할 세액이 3000이다. 그럼 2000 초과에 들어가지? 그럼 이럴 때는 절반 얼마 찍어야 돼? 1500. 그리고 암기하면 안 돼요. 1000 초과. 그러나 재산세와 종부세는 500이니까 이럴 때는 1000으로 나누고. 배. 자, 그 정도. 자, 그 다음 5번. 양도세 따라다니는 부가세는 절대 지방소득세가 없어요. 독립세로 바뀌었다고요. 뭐가 따라붙는다? 농어촌 특별세. 주의하자. 납부세액 하면 안 돼요. 감면세액. 그럼 감면 받으면 양도세는 빵이지? 그 중에 20%. 절대 납부세액 하면 안 돼요. 감면세액. 자, 6번.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여기 보세요. 양도세를 신고 안 하죠?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세무서장은 제재를 가하죠? 가산세를 붙여서? 그럼 제재를 가한다. 가산세를 붙여서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그럼 거래가액은 어디 걸로 간다?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등기부가 나오는 거예요. 6번 한번 읽어봐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시작. 자, 그만 읽어. 네 번째 줄만 비출고요. 등기부에 기재된 실제 거래액으로 추정하여 세무서장은 양도세를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추정하여. 확정하여 그러면 안 돼요. 엉터리 기재는 다시 재조사가 들어갑니다. 추정하여 세금을 계산한다. 그 뜻이라고요. 자, 문제 좀 풀어보죠. 자, 어디로 가느냐. 신고 납부를 먼저 풀어야 돼. 자, 179페이지, 79번. 179페이지, 79번. 79번, 폈어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다. 미등기네요. 1. 미등기 양도자산인 경우에도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네요. 비과세 된다. 틀렸죠? 미등기로 팔면은 투기 목적이죠? 무조건 지문이 뭐다? 과세된다. 비과세 안 해줘요. 답은 1번이네. 그 다음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네. 자, 그 다음 3번. 미등기로 팔 때는 둘 다 안 해주죠?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4번은 단기는 미등기로 봐요. 단기가 아니라 뭐다? 장기가 미등기로 안 봐. 그럼 단기로 끝나면 단기를 뭘로 고쳐야 돼? 장기로. 장기가 불가능하잖아요. 자, 그 다음 5번은 미등기로 팔았다. 그럼 식을 물어보네? 과세 표준이다. 그러면 38%가 아니라 몇 프로예요? 70%. 그럼 옆에 적어. 미등기 식은 어떻게 돼요? 양도 차익, 양도 소득, 금액, 과세, 표준은 같다? 동일하다. 동일하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안 해주니까. 그래서 세 개가 똑같다고요. 양도 차익, 양도 수도매, 과세 표준은 동일하다, 다르다. 동일하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80페이지. 80번 봤나요? 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 자, 요약집 잠깐 좀 봐줘요. 요약집. 이거 납세 의무자 나와 있죠, 그죠? 양도소득세에서. 자, 그거 피지 말고요. 자, 다시 봐요. 80페이지. 자,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잘 봐요. 거주자가 팔면은 국내 것도 과세하고 국외 것도 과세하죠? 단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반드시 몇 년이 붙어야 된다? 5년이 붙어야 된다고요. 근데 비거주자가 팔았을 때는 국내 것만 과세하죠? 국외 거는 과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어요? 그럼 일단 두 번째 이거 거주자의 정의가 뭐다?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거주자의 정의를 알아야죠?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국적 불문하고 거주자잖아. 주소가 없을 때는 며칠?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그래서 1년 이상 하면 안 돼요. 올해부터는 거주자 범위를 강화시켰다고요. 183회. 아, 참고만 알아도 돼.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80번에 1번. 거주자가 어디 거를 팔았다? 국내. 그럼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 2번은 거주자가 5년 이상이니까 어디 거를 판 거야? 국외. 국외는 5년이 붙어야 돼요. 3년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3번은 비거주자가 어디 거를 팔았어? 국내. 그럼 있다. 그럼 4번은 비거주자가 어디 거를 팔았다? 국외. 우리가 모르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빚자가 들어가면 항상 조심해야 돼. 시험장에 가서. 국내 것만 과세해요. 국외 거는 우리가 모르니까 과세 못한다고요. 자, 그 다음 문제가 하나 안 되니까 5번. 출국일 현재. 해외 이주 가는 거지? 이민. 그럼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됐잖아. 어떻게 가면 돼? 세대전원. 2년 보유 안 따지지? 근데 팔아먹을 때는 출국일로부터 빨리 팔아야죠? 몇 년? 2년. 3년 하면 안 돼요. 2년. 그럼 비과세. 자, 그 다음 81번으로 가자고요. 자, 소득세법상. 81번.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소재 뭐 팔았어? 부동산. 부동산 팔았죠? 2015년 10월 24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기한 및 관할 관청. 그럼 10월 24일이니까 더하기 2만 하면 되죠? 그리고 말일. 누가 양도세를 냅니까? 매도자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소재 관할 세무서로. 항상 더하기 2 해놓고 말일.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잖아요. 아, 더하기 2 해놓고 말일이요. 자, 그 다음 82번. 자, 82번. 갑은 국토이익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거래 계약 허가국에 관해는 토지를 언제 팔았어요? 2월 28일. 근데 허가는 언제 받았어요? 5월.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허가 받기 전에 잔금 받았죠? 그럼 무효잖아. 허가 받기 전에 잔금은 무효야? 그럼 여기에 뭐다? 더하기 2야. 그럼 7월 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뭐다? 무조건 느린 날로 갖고 하면 답이야. 생각하지 말아요. 무조건 느린 날에 더하기 2. 그리고 끝에는 뭐다? 말일. 자, 그 다음 오른쪽. 83번. 83번. 별 하나 붙여봐요. 별 하나. 한번 해보세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 여기 나와 있지? 둘 중 느린 날이 언제야? 10월. 느린 거 갖고 하면인데 허가일이 나면 무조건 더하기 2. 끝은 말일이요? 어, 그럼 12월 말일이네. 그래서 83번의 답은 몇 번? 4번. 이 얘기는 뭐예요? 허가받기 전에 허가받은 후 잔금 받았잖아요. 그럼 정상이잖아. 허가받고 10월달에 잔금 받았죠?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뭐다? 둘 중 빠른 거 갖고 따진다? 느린 거 갖고 따진다? 느린 거. 그럼 더하기 2 하면 돼요. 그럼 12월 말. 허가받기 전인지 후인지 기억이 잘 안 날 거 아니에요?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84번. 갑이 등기된 국내 소재 공장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 신고 및 확정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공장 팔았네, 공장. 그럼 3월 15일이니까 더하기 2. 말일. 그럼 5월 31일이 되겠죠? 530. 그 다음 예정 신고하더라도 10% 공제 폐지죠? 적용된다. 땡. 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 3번. 예정 신고 관련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됐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 신고와 관련된 무신고가 다시 부과된다. 틀렸죠? 이중 부과가 되면 안 돼요. 부과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 4번. 아까 배웠죠? 뭐를 신고하는 거야? 예정 신고 납부할 때 양도 차익 장기 빼고 기본공제 빼고 세율 곱하면 이게 산출 세액이죠? 정답은 몇 번? 4번. 자, 그 다음 5번은 확정 신고는 올해 팔았으면 다음 연도 5월 달에 5월 달, 6월 달 틀렸잖아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다.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오른쪽 88번. 오른쪽 88번. 88번 봤어요? 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물납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다. 1.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할 때는 신청해야죠. 납부 확정 신고 기한 언제까지? 10일 전까지. 끝난 후는 안 받아줘요. 확정 신고 기한 10일 전까지 이내. 이렇게 끝난 후 틀렸잖아요. 자, 그 다음 2번. 양도소득세 물납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토지 등을 양도했다. 벌써 틀렸죠? 아, 맞는데 뭐예요 이거? 1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물납은 요건에 1천만 원 초과할 때만 가능하죠? 초과 이하 땡.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184 꼭대기. 양도소득의 물납을 부동산으로 하는 경우 틀렸죠? 부동산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뭘로 고쳐야 돼요? 채권으로 하는 경우. 그래서 준용한다 그러면 맞죠? 뒤에는 부동산은 물납 안 받아줘요. 채권으로 하는 경우. 자, 그 다음 4번은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는 예정 신고 납부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에만 적용된다. 틀죠? 예,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5번은 납부할 세액이 3,600이네. 여기 보세요. 그럼 3,600은 2,000 초과에 들어가죠? 그럼 절반 절반. 그럼 최대 얼마가 가능하다? 1,800.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네. 5번이에요. 5번. 5번. 자, 요약집 한번 보자고요. 자, 마지막 코스. 자, 124쪽 요약집. 자, 이제 9월 달부터는 EBS 문제로 풀잖아요. 그죠? 그거 알고 있어요? 벌써 책 여러분들이 다 사서 EBS 문제집을 연구하고 있죠? 안 왔어요? 어, 오면은 빨리 사가지고 쭉 풀어보라고요. 어, 그거를 풀 수 있어야 이번 시험에 합격을 해요. 안 풀어오면 또 하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풀어오셔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미진한 문제가 있다고요. 미진한 문제는 프린트로 대체를 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합격을 많이 할 수 있어. 전체 한 권을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진한 거는 프린트로 제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사서 시간별로 쭉 이렇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국외 겁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거 있어요? 국내 거. 자, 그럼 꼭대기. 납세의무자는 반드시 몇 년이 붙어야 된다? 5년. 그 다음 과세 대상은 뭐다? 제외되는 게 없어. 국외 거 등기불문해요. 제외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단 부동산 임차권도 뭐다? 등기불문해. 미등기는 우리나라만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쓴다고요. 미등기는. 자, 그 다음 국외자산 양도세 계산은 1번 항상 기억. 원칙을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 국외 것도 똑같아. 원칙을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옆에 적어. 확인이 안 되면 뭘로 구한다? 다른 거는 시가. 보충적인 거는 보지 말아요. 원칙은 국내 거와 똑같아.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안 되면 뭘로 구한다? 시가. 우리나라 거는 확인이 안 되면 뭘로 구해요? 추계결정. 매각 추계결정은 우리나라만 쓰는 거예요. 국외 거는 바로 시가로 구합니다. 그래서 실외경비 계산공제는 배제 안 해줘. 매각 만기는 우리나라만 쓰니까 계산공제 안 해줘요. 배제. 그리고 두 번째는 장특공제도 안 해줘. 기본공제는 해줘요. 그 다음 3번 세율. 무조건 뭘로 간다? 6에서 38. 여기 보세요. 국외 거는 장기는 안 해줘. 그러나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 요건 해줘요. 그럼 장기를 안 해주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지. 많이 나오니까 다른 나라 거는 70 없어. 40, 50 없어. 언제나 뭐다. 6에서 38만 써.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어떻게 나와? 국외 자산 미등기 시 70% 틀려요. 미등기는 우리나라만 쓴다고요. 국외자가 나오면 언제나 뭐다. 6에서 38. 그래서 국외 거는 미등기에 속지 말자. 보유기간에 속지 말자.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6에서 38%잖아. 그 다음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자, 여기 보세요.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으면 달러로 받죠? 미국법에서 양도세를 달러로 신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 달러를 원화로 환산해서 신고해야 되겠죠? 원화로 환산해서.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법에 의한 환율로 계산한다고요. 중요한 거는 뭐다? 양도가액을 물어볼 때는 짝이 뭐다? 수령일 하거나 필요경비는 돈이 나가는 거죠? 지출일. 뭉뚱그려서 양도일 현재 그러면 틀려요. 양도가액은 짝이 뭐다? 수령일. 필요경비는 짝이 뭐다? 지출일. 이렇게. 아, 양도가액은 받잖아요. 자, 그 다음 이중과세 조정. 미국 법에 의해서 양도세도 내고 우리나라에서도 내면 이중과세죠?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할까? 선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어떻게 한다? 선택한다. 그리고 물납은 안 받아주죠? 분납만 받아줘. 현찰만. 라오스 채권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 자, 그래서 매년 출제되는 게 밑에야. 국내 거, 국외 거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국내 거, 국외 거. 납세 의무자. 국내의 주소 또는 이거 고쳐야 돼. 이렇게 하면 틀린 거야.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가 아니라 올해부터는 며칠? 183일 이상으로 고쳐야 돼요. 6개월 이상 하면 틀려요. 핵가닥해서 138 하면 틀려. 638, 138. 그러나 국외 거는 무조건 몇 년이부터 5년. 그리고 과세 대상은 등기된 임차권. 미등기는 제외하죠? 그러나 국외 거는 제외되는 게 없어요. 등기, 미등기 다 과세합니다. 그 다음 과세표준은 장특공제 적용. 다른 나라 거는 배제. 그러니까 세율은 무조건 주식 빼고는 뭐다? 6에서 38. 우리나라 거는 복잡하다 하죠? 그리고 밑에 거는 읽어보시고.
자, 두 문제만 딱 풀어보자고요. 그리고 이 문제집은 9월 달에도 갖고 오셔야 돼. 알아들었나요? 이 EBS 문제집은 좋은 문제집에 알아들었나요? 미진한 것도 있다고요. 모든 책은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일부는 그죠? 그래서 미진한 문제를 이 문제집을 갖고 다시 보충한다고요. 이거 꼭 갖고 와야 돼요. 문제집. 필요한 거는 다시 이제 중복, 그죠? 반복 강의가 들어간다고요. 꼭 문제집을 갖고 와야 돼요. 자, 190페이지, 100번. 100번. 190페이지, 100번. 100번. 소득세법상 국외소재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국외 거 팔면, 그럼 국외 거를 팔 때는 1년, 2년, 3년, 4년, 5년 중에 몇 년을 찍어야 된다? 5년. 나는 시험장에 가서 1년 찍으면 약간 이해가 돼. 어떤 분은 4년 찍더라고. 세법에 4년은 없어요. 난 이해가 안 돼. 답이 5번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으면 지금 약간 제정신이 아니죠? 얼굴도 누렇게 뜬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학원에서 절대 말 많은 사람이랑 사귀면 안 돼요. 그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사귀어야 앞으로 뭐다, 중기업을 나가도 긍정적으로 해서 이 돈을 잘 번다고요. 항상 어디 가도 마찬가지잖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상종을 하면 안 돼. 제 말이 틀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도 이상한 얘기만 하는 놈 있어. 한 번 두 번 만나도 안 만나. 부정적이야 모든 게. 우리 친구가 저기 강남에 사는 놈 있어. 이혼해가지고 지금 혼자 살아 한 30년을. 그러니까 말이 이상해.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친구들이 왕따 시켜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과 사귀어야 앞으로 발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1번. 101번. 자본자유자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내 자산과 국외 자산 간의 과세 형평. 그래서 10년 전부터는 국외 것도 과세한다고요. 틀린 것. 1번. 납세 의무자는 몇 년이부터 해야 된다? 5년. 맞잖아요. 자, 그 다음 2번. 과세 대상 국외 거는 제외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미등기를 안 따지니까. 제외된다 그러 틀렸잖아. 포함된다. 제외되는 게 없어. 국내 거는 임차권은 미등기는 제외되잖아요. 그러나 임차권 미등기로 팔더라도 포함된다. 제외되는 게 하나도 없어. 자, 그 다음 2번은 원칙을 모르고 한다. 실지거래 가요. 맞고. 자, 그 다음 4번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야죠.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맞고. 자, 그 다음 5번은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외국에서 납부한 양도세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맞고. 자, 그 다음 102번. 요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네요. 이거 별 3개 붙여봐요. 102번. 자, 소득세법상 국외내. 1번.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외화환산은 필요경비를 물어보지. 작은 뭐다? 지출일. 수령일 하면 안 돼요. 필요경비는 나가잖아. 지출일. 양도가액은 수령일. 이렇게 짝을 잘 쳐야 돼. 그 다음 2번 국외 몇 년 이상? 5년 이상. 근데 3년간이잖아. 범위를 물어보지? 3년간은 5년 이상이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3년간을 몇 년으로 거쳐야 돼요? 5년간으로. 그 다음 미등기. 절대 국외에 속으면 안 돼. 미등기는 70% 땡. 6에서 38. 70% 틀렸잖아요. 그리고 4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국외권에? 국외권은 죽었다 깨내도 안 해줘요. 적용한다가 아니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래요. 그 다음 5번.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 있더라도 시가 틀렸죠? 없다 그러면 시가로 가는 거야. 원칙은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요. 없을 때는 시가로 구해요. 답은 몇 번밖에 없다? 1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진도는 일단 끝났어요. 그럼 잘 들어요. 이제 9월달 잘 보내야 돼요. 학원 스케줄에 따라 9월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 첫 번째 문제집 갖고 와야 돼. 긴 거 이거.
문제지. 긴 거. 그리고 지금 이거. 이것도 꼭 갖고 와야 돼요. 중요한 거를 다시 추린다고요. 꼭 갖고 오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틀린 지문. 오늘까지 몇 장 나눠줬어요? 이거 틀린 지문. 그래서 합격자들은 벌써 오늘은 좀 저 A4네요. 합격자들은 벌써 호직계서로 딱 찍어놨어. 정신이 없는 분은 여기 앉아. 집에 탁자 위에 앉아. 딱 찍어서 갖고 오세요. 알아들었나요? 딱 찍어서 이번에 틀린 지문은 필수라 그랬죠. 그죠? 꼭 각 호지개수로 딱 꼬집어서 계속 반복한다고요. 9월 한 달 동안.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8월 달 마무리 짓겠네요. 자, 주목해요. 좌우지간 이제 더위도 다 갔네요. 이제 9월 좌우간 열심히 해서 10월 마무리하면 반드시 학원에 가서 시험장에 가서 60점 맞을 수 있어요. 좌우간 화이팅 하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